최성민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작품은 최고의 탈옥 드라마 프리즌 브레이크입니다. 프리즌 브레이크 지금 시작합니다. 우리는 저녁에 여기 감옥을 탈출한다. 알았지? 알았어. 알았어. 준비 다 돼 있지? 그럼. 그래. 지도는? 지도는 전문가가 오기로 했어. 시작했어. 때려! 잘했어. 그래. 아주 잘했어. 전문가 오는 거야. 그래.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반가워요. 여러분들의 탈출을 봐줄 전 밥 아저씨가 아니고 박 아저씨입니다. 박 아저씨. 박 아저씨. 박 아저씨. 박 아저씨.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온몸에 탈출 지도를 새길 석호필이 필요한데. 석호필? 당신들 중에 석호필이 석호필이 누구지? 과연 박아저씨 박나래가 몸에 지도를 그릴 석호필은 누가 될까요? 황재성이 석호필이다. 1번. 황재성, 양세찬, 아니다. 황재성, 양세찬. 양세찬이 석호필이다. 2번. 이것도 아니다. 문세윤이 석호필이다. 문세윤 3번. 싫어요. 싫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누구의 몸을 보고 싶습니까? 당신의 선택. 황재성, 양세찬, 그리고 황재성, 나는 양세찬, 양세찬, 박아주시다. 저는 석호필입니다. 문세윤 싫어요. 황재성, 석호필, 석호필, 황재성, 아니요, 양세찬, 돌, 황재성, 아무나 걸려라, 옥벌여 그려줄게. 석호필, 누구? 황재성, 옷 벗어야 돼, 옷 벗어야 돼, 안 돼. 황재성, 양세찬. 우와! 우와! 우와, 야! 야, 센스! 니 뭐 하는 거야? 니들 우와! 죽일 거야, 정말 죽일 거야. 우와, 진짜? 세상에 뭐야 이게? 이럴 수가 없었어. 세상에 우리 보기에 없었어. 황재윤 왜 하필 이건 연습도 아니, 안 했지. 야, 생각지도 못했어. 다들 집중해. 집중해. 나는 석고필이야. 어, 갑자기 석고필이 됐어. 야, 이봐 석고필. 나 안 돼. 잘 들어. 나는 가슴이 너무 커. 난 할 수가 없다고. 석고필. 어? 너네 뭐 하는 거예요? 극으로 다시 들어가! 야, 도저히 집중이 안 되는데 이거 하나씩 봤나? 자, 자, 네 몸에, 네 몸에 그려가지고 우린 그쪽으로 빠져나가. 잠깐만. 시간 없어! 일로 와! 시도를 내가 문세윤한테 잠깐만. 들었는데 세윤이는 차라리 바지를 내리겠대. 자, 아니 나도 어쩔 수 없어. 우리도 어쩔 수 없어. 여기 감독이 어딨어 이 멍청한 아저씨가. 여기 감방이야 감방. 너도 들어. 잠깐만 얘들아, 최대한 몸을 활처럼 피면 가슴이 조금 작아질 수 있어. 오케이. 잠깐 해보자. 해보자. 자, 자, 오, 정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어, 괜찮아. 지금 괜찮아. 오케이. 이게... 야, 씨. 자, 진짜... 빨리 끝내자. 그래. 자, 빨리 와. 내가 빨리. 어디지, 빨리. 너의 뭐야? 트라우마를 없애줄게. 뭐 하는 거야? 그래도 너의 트라우마는 없어야지. 어, 그래. 그래. 됐지? 괜찮다, 그래, 괜찮다. 친구야. 좋아, 좋아. 그래. 와, 그림 밝혀. 그림 좀. 자, 됐어. 시작해. 됐어, 됐어. 어, 파이팅. 내가, 파이팅. 내가 친구를 구했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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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해! 나쁜 놈들! 이 자식들아! 나쁜 놈들! 저코필이야, 저코필! 조용해, 자, 조용! 저코필! 저코필! 멍청한 자식! 자, 서코필한테. 자, 지금부터! 제발 빨리! 탈출 지도를 그린다! 자, 우리는 지금! 박 아저씨, 우리 어딥니까 지금? 어디? 이 그린존에 있다! 그린존에 있어! 그린존에 있어! 그린존에, 그린존에 있어! 어,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자, 이거 보면 여기 바로 감시탑이 있다! 감시탑! 감시탑을 뚫다 보면! 야, 사람들이 나 싫어할 것 같아! 야, 박 아저씨! 마지막 방송 같은데 나 정신 차려. 정신 차려. 우리 집에 가야 돼. 자, 자. 그러다 보면 이 밑으로 내려가면 돼.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 바로 비밀 동굴이 있다. 자, 바로 지름길로 간다. 지름길. 자, 바로 지름길. 아이고, 안 돼. 뭐 하는 짓이야. 안 돼. 안 됩니다. 오케이, 어쩔 수 없다. 그럼 바로 옆 동네로. 옆 동네로. 오케이. 내 방. 아니. 나, 자, 나가자. 세윤이도 여기 나가면 돼. 자세하게 얘기한다. 네. 여기는 바로 지름길로 내려가. 정신 차리세요.
우린 나가야 돼. 그래, 나가야 돼. 오케이, 알겠어. 그래. 지도를 내려놔. 오케이. 잠깐만. 마지막 위치를, 탈출을 위치를 알려준다. 맞아, 맞아. 자, 사람들 보니까 마지막 탈출 지점을. 자, 어? 뭐 하는 거야? 잠깐만, 잡힐 수 있어. 이런 방해 없이. 이런 뭐야? 이런 새끼 이거. 미안. 조준이 잘못했어. 미안해. 다들 이리 와. 적고필! 적고필! 이리 와! 적고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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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고필 이리 와! 적고필! 집중해! 집중! 자, 우리 지금 이제 빠져나가기만 하면 되는 그래. 거야. 그래, 그래. 알았어. 이런 젠장 왜 앞세? 점을 시간이 된 거야! 빨리 빨리. 우리 탈출 도구들 어떻게 해? 야, 도구 챙겨야 돼. 빨리 꺼내. 야, 빨리 꺼내. 탈출 도구들 빨리 숨기자. 챙겨. 야, 잠깐 빨리 숨겨! 이거, 야, 근데 이거 어디 숨기지? 다들 집중해봐. 야, 너무 많아. 이걸 어떻게 숨겨나가야 되는데. 어. 누구 몸에 숨길 거야? 어? 이 많은 걸 누구 몸에 숨길 거냐고! 무슨 소리야? 집중해. 과연 저 탈출 도구를 누구 몸에 숨겨야 웃길까요? 공간이 없어! 황대성 몸에 숨긴다 1번 양세찬 몸에 숨긴다 2번 문세윤 몸에 숨긴다 3번 설마 아니겠지? 진짜 하지마 이번엔! 몰라.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선택! 나는 살이 꽉 찬스. 추월을 때가 없어 진짜. 진짜예요. 오늘 어, 나오면 재밌겠다. 이게 진짜 잘못 걸린 것 같아. 아니야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이걸 어쩔 수 없어. 없단, 나, 얘, 대세 흐름을 따라서 섭섭해. 아 난 돼지야 대세가 아니야. 난 돼지라고. 아니야 대세야. 아니, 돼지야 대세야 대세야. 아 아니야. 장난하지 마. 아 제발 장난하지 마. 아. 야, 아니 몰카야 뭐야 이거? 아 어디서 왔어? 야 석고필 잘 들어. 저. 우리는 네 몸 속에 숨겨서 도망 나간다. 어서. 뭐라고? 바지를 벗으라고. 벗으면 어떻게? 대장 대장, 뭐. 내가 비상신경을 숨겨놨어. 뭐야? 네. 짜잔. 어떻게든 숨겨. 이거를 내 바지 속에 넣는다고?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자. 나가서 줄게. 나가서. 거봐 내가 꽉 차 있다 그랬잖아. 자, 그래 이건 먹는 거니까 넣어보자. 야. 오케이. 됐어 됐어. 들어가. 더 하시면 내려가. 더 하면 내려간다고. 더 내려가 됐어. 어 또 그러게. 너도 많이 먹는구나. 좋았어. 됐어. 다 됐지. 다음 이거. 이게 뭔데? 우리 장대 높이뛰기로 담을 넘어야 될 거 아니야. 담을 왜 넘어? 발표. 발표. 발표라고? 그래. 자, 야 이것도 못 들어갈 텐데. 잠깐만. 조명하게 돌릴 수 있어. 잠깐만. 그래 됐어. 됐다. 자, 야 오늘 관객 제대로 왔네. 와, 야 돌아버리겠네 진짜. 와, 야 오늘 와 어떻게 어머 어디서 보냈어? 어? 야 기가 막히게 왔다. 됐다 됐다 다 됐다 이제 됐다. 빨리 됐어 다 됐어 됐어 됐어. 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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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너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조무 준비 안 해? 야야야 저기 줄 서 있었어. 아 준성 아야야 준성. 야 이 자식. 너 이 자식 자세가 왜 이래? 어? 3818 적국필입니다. 적국필이? 너 이 자식 자세가 왜 이래? 싸움 말리고 있었어요. 야! 하지마. 너, 야, 물 봐. 하지마. 물 봐? 참아. 참아. 이 자식, 뭔가 수상해. 바지에다가 뭘 이렇게 많이 넣는 거야? 무슨 소리입니까? 이건 뭐야? 이게 무슨 소리야? 이게 뭐냐고? 야, 그거 자꾸 하면 어떡해? 야! 잠깐만, 이봐봐. 이봐봐. 야, 야, 빨리. 야, 어떻게 해? 위장해, 위장해. 야, 위장. 야, 잠깐만. 나 이거 싹이 났냐? 어떻게 내가. 위장하자, 위장하자. 위장하자. 야, 빨리, 빨리. 빨리, 그동안 온다니까, 빨리. 제발 나가야 돼. 자순이다. 자순이다. 몸에 짠. 야야야 23번방 무리 시끄러워. 아 준성 야 너, 그래. 너는 자세가 그게 뭐야? 몸이 안 좋아서 그래요. 야, 일어나 일어나. 일어나라고. 뭐 뭐든 일어나면 되는 거 아니요? 니네 나 지금 점검하고 올 테니까 예. 니네 이제 조용히 하고 있어. 다시 올 거야. 네, 점검하고 있어. 저희도 좀 점검을 하겠습니다. 야 교도관님 나갔어. 나갔어. 다시 옥신을 빨리 나가야 돼. 빨리 나가자. 빨리 들어 옮겨 치워버려. 야 이거 옥신 나가면 되니까 그냥 덮고 나가자. 그래 그래 나가자.
탈출구가 있는 대로 빨리 간다. 그래, 그래, 잠깐만. 한 바퀴 빨리 돌아. 빨리 가. 잠깐만. 빨리 돌아. 얘들아. 탈출구. 얘들아. 얘들아 잠깐만. 야, 얘 박스 나온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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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가 날 보고 있는 것 같아. 빨리 와. 빨리 가자. 야, 빨리 와. 시간 없어. 제 몸 안에서 너무 많이 나오는데. 분명히 죽죠. 됐어, 됐어. 잠깐만. 야, 왜 그래? 적고 패. 뭐 하는 거야? 아니야. 뭐 하는 거야? 상스럽게. 주선자. 자, 어디 빨리 주선자 빨리 나오는 데서. 빨리 오라. 기다려봐. 조력자, 조력자. 어, 조력자 없어요. 조력자? 응.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했어? 뭐라고? 빨리. 그 조력자가 누굴 빠져나갈 자를 할지 그 사람이 정한다고? 뭐? 뭔 소리야? 그럼 조력자가 누군데? 조력자가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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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보세요. 조력자는 바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조력자가 됩니다. 리모컨은 1번만 눌러주십시오. 과연 여러분 중 누가 조력자가 될까요? 1번을 누를지 말지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당신의 선택. 우리 탈출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나는 이거 편집됐으면 좋겠어. 아니야. 아이 프로가 싹 다 안 나왔으면 좋겠어. 탁자 자식아. 괜찮아? 누구야? 괜찮아. 284번 어디 계십니까? 조력자 어디 있어? 나 박수 주세요. 284번 오늘의 조력자입니다. 뭐야? 흉악스럽게 생기셨네. 악질 중에서 악질이지. 선배, 잘 부탁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자, 다들 집중해. 하나 둘씩 앉아. 자, 탈출하자. 이쪽으로 와주십시오. 우와. 설마. 설마 진짜. 구하고 싶은 분은 줄을 잡고 계시고 구하기 싫다 하신 분은 줄을 놔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명을 다 구할 수도 있고 한 명만 구할 수도 있고 두 명을 구할 수도 있고 세 명 다 안 구할 수도 있고. 그 얘기를 왜? 오, 이제 똥파. 아, 위에 보지 마, 무서워. 오, 과연 조력자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조력자 마음의 있습니다. 선택을 하셨습니까? 널 좋아해. 조력자의 선택. 제발. 야, 유지야. 유지야. 아, 이거는 너무 라이프 하신. 자, 앉아. 아, 자, 앉아. 저분 뭐야? 아, 양아치야. 아, 양아치야. 지금까지 리얼 극장 선택이었습니다. 으라차차 대한민국의 MC 미니미니 최성민입니다. 자, 첫 번째 시간은 천재 발굴단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최연소 헐리우드에 진출한 액션 배우 양세형 학생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천중학교 2학년 3반 양세형입니다. 네. 네. 이번에 그 양세형 학생이 트랜스포머에 출연하게 됐다면서요? 그 마이클 베이 감독님께서 직접 콜이 떨어져가지고 네. 3,200억 받고 들어갔습니다. 출연료가 3,200억이요? 네, 그 정도예요. 원래. 우와, 아니 그 돈으로 뭐 하셨어요? 껌 사 먹었어요. 3,200억 어치를요? 스티커 타투해야 돼가지고. 네. 다 했죠. 아니 근데 이게 3,200억이라고요? 요게 레어템인데 요거 때문에 제가. 아, 그게 안 나와가지고. 네, 그래서 한 껌 22만 개 정도 씹었죠. 야. 그 액션 배우면은 그 격투신 같은 거 하다가 막 부상도 당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오케이, 이거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왜냐면 이런 강목 같은 것들도 사실 다 이제 톱질을 해놔요. 아. 그래서 보면은 자 네. 이걸 때려도. 네. 아! 자, 아따가
어떻게 왜 안 풀어지? 그거 어동나무다. 예? 이거? 그거. 이게 뭐? 아, 그래? 이거 말고 뭐 저기 다른 거 없습니까? 그 이 병으로 막 싸우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네네네. 요런 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 다 설탕이에요. 따라하지 마세요. 설탕으로 만든 거예요. 봐봐요. 네. 오! 전혀 문제가 없어요. 오! 아프지가 않아요. 안 아프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네. 자, 한번 봐요. 한번 봐요. 오! 이게 아무 이상 없죠. 이게 아프지 않네요. 야, 아프잖아요. 저, 이게, 네. 이게 해도 절대 다치지 않아요. 지금도 따라하지 마세요. 이게. 오! 이게 보세요, 안 아프, 보세요. 진짜 안 아프네요. 전혀 없죠. 이게? 이게? 하나도 안 아프네요, 이게? 네. 오. 전혀 문제 없어요. 오, 안 아파요. 네. 아, 이게 제, 아프진 않은데 기분이 상당히 드럽네요, 이게. 그럼 혹시 진짜 그 액션 영화에 출연했던 거를 보여줄 수 있나요? 트랜스포머에 나왔던 장면을 네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네. 양승우 씨가 출연한 거를? 예, 예, 네네, 예. 좀 보여주시죠. 예, 자, 보시죠. 네. 오. 저도 LA 한복판에서 찍은 거예요, 저. 그래서 그 제이미 형. 아니, 머리가 너무 큰 거 아닙니까? 아, 크게 일부러 한 거예요, 제가. 에? 잠깐만요. 저건 로봇 머리에다가 양세형 씨 머리 한 거 아니에요? 누가 그래요? 예? 아주 이상한데? 확실해요? 오해예요, 오해. 에? 오해입니다. 아, 근데 믿기지가 않아서 그런데 그럼 이 자리에서 혹시 실제로 이 격투 씬을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까? 많은 분들 오셨으니까 제가 직접 그 액션을 하는 거를 그 저랑 같이 그 영화 찍을 때 하는 배우분들이 있어요. 네네. 예, 그분들과 같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 예. 자, 나오세요, 나오세요. 예. 자, 보여드릴게요. 예. 오, 예, 오. 이게 액션이야? 아! 액션? 액션이야? 아! 어? 이게 무슨 말 액션이야, 인마 이게? 이게 헐리우드 액션입니다. 장난치지! 아이 참. 네, 자 이번 순서는 기억 속에 사라진 연예인을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웅이 아버지의 웅이 엄마에서 무속인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는 오인택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네, 오인택 씨. 네. 아유, 안녕하세요. 행복한 무속인 오인택입니다. 네.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네. 여러분들 눈에는 안 보이겠지만 네. 지금 제 등에는 애기동자신이 옆에 있어요. 오. 에, 저만 볼 수 있어요. 아니 애기동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영화 요즘에 옥자 알죠? 네. 거기 나오는 슈퍼돼지랑 똑같이 생겼어요. 똑같이 봐봐. 이 돼지 같은 놈이 똑같이 생겼어요. 행복합니다.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아, 됐어! 됐어! 하지마. 형, 하지마. 진짜 힘들어. 왜 그러세요? 아유, 개미가 지나가고 있네. 개미가 지나간다고요? 개미. 야, 아유, 야, 안 되겠다. 아유, 오은택 씨 왜 그러세요? 땀났다. 아유, 씨. 오은택 씨 왜 혼자 왜 그러세요? 아유, 씨, 하지마. 네. 아저씨, 네. 나 방송 나온다. 야, 좋다. 아니 오인택 씨가 무속인이라 혹시 좀 특이한 행동들을 많이 하시네요 혼자. 네.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아저씨 오동나무자. 이게 오동나무라고요? 이제 난 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무속인 오인택 씨로서 큰 박수 주세요. 네. 네.
으라차차 대한민국 핫 이슈 코너입니다. 자, 오늘은 코빅 개그맨 두 분이 이 자리에서 중대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뭐야? 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씨와 장도현 씨입니다. 큰 박수 주세요. 발표를 한다고 들었는데요. 뭐 어떤 겁니까? 사실 저희 사귀고 있습니다. 어, 두 분이 사귄다고요? 어, 많은 분들이 오, 네, 오, 야, 스킨십도 하고요. 예. 오, 정말 믿기지 않는데. 예. 뭐라고요? 그 못 들은 척해. 네. 아, 도대체 그 언제부터 사귀게 된 거예요? 진호 씨가 개그를 굉장히 프로처럼 잘하는 모습이 좀 멋있었어요. 네. 근데 특히 예전에 그 세자책봉 할 때 그 세자책봉? 근데 그 뽕? 뽕이 막 너무 좀 섹시하게 들려가지고 네, 자면서도 막 뽕뽕? 세자책봉? 어, 누구야? 세자책봉? 어, 소름 돋았어요. 아니, 그 진호 씨는 도현 씨가 언제 제일 이뻐 보여요? 저 사실은 그 도현 씨가 수줍어하면서 그 꽃게춤 추는 게 있어요. 네. 그 너무 이쁘더라고 이게. 그때부터. 오, 그래요? 한번 보여줘. 아, 요즘 잘 안 하는데. 세자책봉? 이거. 너무 예쁘지 않아요? 네, 가랑이 사이로 하트를 네. 주고받았거든요. 네. 사귄 기간이 한 1년 정도 됐다 보면은 네. 고비 같은 것도 있지 않았어요? 아, 사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도현 씨가 양세찬 씨랑 그 연인 코너 할 때 좀 많이 힘들었어요. 네, 왜냐면 그때 또 코너에 약간 양세찬 씨랑 또 스킨십 하는 장면이 있어가지고 네. 진호 씨가 좀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그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때 스킨십 했던 영상을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뭐 그렇게까지 네. 할 거면 그걸 왜 준비했어요? 아, 일단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영상 확인하시죠. 내가 좋아? 아우 세상에. 싫어? 아우 CGV네. 장난쳐요 지금? 이거 내가 나한테 튼 이유가 뭐예요? 아 요즘 아 밝혔잖아 내가 지금 사귄다고.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그러면 양세찬 씨랑은 지금 사이가 안 봐요. 아예 안 봐요. 정말로. 그 저희가 오늘 양세찬 씨도 초대를 저희가 했거든요. 아. 네. 야 진호야. 아 이러네. 왜 그러냐 진짜. 옷을 어떻게 입고 온 거야? 아, 아 왜 그래 진짜 진호야. 야 너 안 본다 그랬잖아 내가. 아 됐어 가 그냥. 갔어요? 야. 갔어요? 네. 아 있네 씨. 아이 씨. 오케이. 알았다 야 13년 우정 이거밖에 안 되냐? 갔어요? 네. 아 도현이 도현이 어디 갔어요? 양세찬 씨랑 지금 손잡고 이쪽으로 가. 그 그냥 냅둬. 어느 쪽으로 왔다고? 이쪽이요. 너 한번 보자 내가.